안녕하세요. 정욱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와 모터를 이용해서 폐활량 측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론 영웅전 1에서 우리가 모터의 새로운 발견해서 모터가 회전을 하면 그 모터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확인했는데, 혹시 일렉트론 영웅전 1을 보셨나요? 여기 일렉트론 영웅전 1에 보시면 여기에 모터의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 모터는 건전지하고 연결하면 모터가 이 일렉트론 영웅전 1에서 보시면 모터의 새로운 발견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 한번 이 실험을 통해서 모터가 발전기로도 사용이 된다는 걸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안 해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모터고요. 그리고 모터, 그리고 요거는 LED입니다. LED. 그리고 모터하고 LED를 연결을 하는데, 모터하고 LED를 연결을 할 때는 극성이 반대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터의 플러스 극은 LED의 마이너스 극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모터의 마이너스 극은 LED의 플러스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한 다음에 이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키면 이 모터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LED가 켜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바람이 세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불어도 아마 켜지지 않을 거예요. 힘이 강한 친구들은 LED를 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면 LED가 켜지는데 선생님이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건전지가 없어도 이 모터에 프로펠러를 달아서 회전을 시키면 전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폐활량을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 단점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이 LED는 전기가 한 2V의 전기에 전기는 한 10mm 정도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압이 나오기 전까지는 LED가 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켜지고 안 켜지고밖에 못하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폐활량, 이 바람의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으면 마이크로비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마이크로비트, 이 마이크로비트하고 이 모터를 이용을 하면 바람의 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 폐활량의 세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 측정기는 일렉트론 영전 2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폐활량 측정기 만들기가 있어요. 응용실험 3. 응용실험 3에서요. 폐활량 측정기 만들기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이크로비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모터가 필요합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모터가 있어야 되고 여기 모터를 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상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LED 킬 때 극성을 반대로 했잖아요. 이 모터하고 마이크로비트하고 연결할 때도 이렇게 모터의 플러스는 마이크로비트의 GND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모터의 마이너스는 마이크로비트 단자에 0, 0 단자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연결은 끝이에요. 마이크로비트하고 모터하고 연결하는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딩을 가지고 코딩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 마이크로비트 케이블하고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하고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을 합니다. 네, 컴퓨터하고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코드 만들기를 합니다. 네, 코드 만들기로 가서 프로그램 만들기,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디지털 단자 그리고 아날로그 단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웠거든요. 이 입력 출력 단자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블럭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고급 블럭에 핀 블럭이 있어요. 핀. 이 핀 블럭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입력값을 가지고 올지 아날로그 입력값을 가지고 올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폐활량 측정기잖아요. 폐활량 측정기를 만드는 거니까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죠? 뭐 바람의 세기가 1과 0만 있는 것이 아니라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입력값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블럭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값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입력값을 그대로 이 마이크로비트의 LED, 여기 LED 표시창에 그대로 숫자가 나오게 할 거예요. 이 아날로그 입력값이 그대로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LED 화면에 그대로 숫자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클릭을 하면 수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문자열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수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아날로그 값이 숫자잖아요. 숫자 값이니까 수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 수출력 안에 아날로그 입력값을 집어넣습니다. 쏙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이 수출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반복 실행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적인 좀 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초 정도, 1초 정도의 시간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아날로그 입력값을 측정을 하고 또 1초 쉬었다가 다시 아날로그 값을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이모티콘 아이콘을 하나 넣을까요? 시작하면 아이콘을 하나 넣을게요. 뭘 넣을까요? 바람을 부는 모양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렇게 부는 입력값이 나오는 이 아이콘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되는데 한번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상단 우측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있고 아래로 내리면 장치 페어링 그 다음에 장치 페어링 한번 더 누르면 우리가 마이크로비트 연결된 여기 이렇게 뜹니다. 연결 네, 다 연결됐고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네.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바람을 불어서 여기 프로펠러에다 바람을 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람을 불면 바람을 분 색에 따라서 여기 마이크로비트에 나오는 숫자값이 달라집니다. 한번 이렇게 불어서 측정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측정값이 많이 나오면 그 세기가 높을수록 파열량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값이 측정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열량이 좋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래프로 할 수 있어요. 그 그래프로 뭐 1단, 2단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내 폐활량이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 LED 표시장치 안에 굿이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 때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막대 그래프처럼 쭉 올라가다가 딱 이 폐활량의 수치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폐활량 수치가 딱 되면은 굿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했고요.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면 아이콘 출력을 그대로 넣고요. 우리가 아까 했던 바람을 부는 호하고 있는 그 표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우리가 핀에 가서 아날로그 입력값을 가지고 왔었어요. 아날로그 입력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LED를 가지고 여기에 LED의 차트, 이게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수치에 따라서 LED가 표시가 되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LED가 있어야 돼. LED 여기 있죠. LED LED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LED 차트 표현할 값 0, 모드 켜졌을 때 값 0 이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LED 차트 표현할 값 0에다가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ED 차트에 표현하는 값은 우리가 P0단자의 아날로그 입력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두 켜졌을 때 LED 값이 모두 켜졌을 때 값의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값은 우리가 최대가 1023입니다. 1023. 그래서 1023이 되면 LED 차트가 꽉 차게 LED가 모두 켜지게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한반복 실행 블록에 들어 넣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900 정도, 그러니까 폐활량의 수치가 아날로그 입력값이 900 이상이 되면 굿이라는 문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블록은 논리 블록이 필요합니다. 논리를 클릭하고, 만약에 참 조건이 실행이 되면, 만약에 참이라면 이 가운데 이 틈 안에 블록이 실행이 되는 조건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참 조건이 어떤 건 아직 설정을 안 했지만, 만약에 다시 논리 비교연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비교연산 블록을 갖고 와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입력값이 두 번째 입력값보다 작을 경우에만 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갖고 볼게요. 여기서 아날로그 입력값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값이 첫 번째 칸에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900 이상이면 여기 아날로그 입력값, PR량 값이 900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 가로 등호를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아날로그의 입력값이 9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말하면 900보다 같거나 크면 이 블럭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을 참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가 실행이 되게 해야 되죠? 굿이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게 해야 되니까 기본에 가서 문자열 출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hello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우리는 굿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그리고 이 만약 조건 블럭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약 블럭을 무한 반복 실행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코딩이 끝났고요. 나중에 이 900이라는 숫자는 바꿔서 이게 아무리 불어도 이게 굿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면 뭐 500으로 낮춰도 되고요. 뭐400 이렇게 크기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딩까지 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 보이시나요? 바람 불어서 돌리면 여기에 있는 LED 차트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해서 굿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폐활량 측정기를 다 만들어 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이크로미터하고 모터만 있으면 폐활량 측정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 먼 외국 친구는 이 마이크로미터하고, 마이크로미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두이노라는 이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있는데, 그 아두이노하고 이 모터하고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이걸 어디다 붙였냐면,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앞에다가 이 프로펠러를 딱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면, 자전거를 달리고 나면 바람이 이렇게 앞에서 불어오죠. 바람이 불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속도계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자전거의 속도, 내가 지금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이 속도계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이 원리를 가지고, 폐활량 만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속도계도 만든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폐활량 측정기를 만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좀더 연구를 해서 바람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나 뭐 다양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멋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여기 일회용 도시락통을 가지고 폐활량 측정기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요걸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도시락통에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았는데 보시면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흔들흔들 거리고 이 모터의 높이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박스하고 모터 높이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맞추려면 이 클레이를 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 이 클레이가 모양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걸 고정도 시켜줄 수 있고 이 지지 역할을 하는 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이 가지고도 창작품 할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클레이를 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이런 이미지도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응용을 해서 만든 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볼게요.
만들어서 플레이를 가지고, 이 플레이가 왜 필요하냐면 이 모터를 고정하려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켰거든요.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멍, 뚜껑에 구멍 뚫는 부분에다가 모터 축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 축이 나왔고 이 축 나온 데다가 프로펠러를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불면 여기 마이크로비트 LED에 차트 LED가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900 이상이라는 수치가 딱 나오면 굿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런 페트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이런 박스를 이용을 해도 돼요. 종이 박스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종이 상자 뭐 다양해요. 주변에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응용을 해서 딱 폐활량 측정기에서 이런 딱 트랩 이런 형태의 폐활량 측정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다 꾸며서 더 멋있는, 선생님이 만든 것보다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멋진 폐활량 측정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속도계 그런 측정기도 한번 만들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비트하고 모터를 이용을 해서 폐활량 측정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